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Hung on a Tree, 그 나무에 매달림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If someone guilty of a capital offense is put to death, 만약에 그 capital offense, 사형을 받을 만한 죄죠. 그 죄로 guilty, 유죄인 누군가가 is put to death,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And their body is exposed on a pole. 그리고 그 시체가 장대에 매달려 exposed,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나무에 이제 매단 거죠, 사체를. 먼저 사형시키고 죽은 시체를 장대에 꽂아서 매단 겁니다. You must not leave the body hanging on the pole overnight. 너희는 반드시 그 사체를 그 장대에 매단 채 오버나잇, 밤새도록 두지 말라. Be sure to bury it that same day. 반드시 그 사체를 그날 그 십자가에 매단, 십자가 아니죠? 그 장대에 매단 그 똑같은 날에,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묻도록 하라. Because 왜냐면 anyone who is hung on a pole, 그 장대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is under God's curse,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You must not desecrate the land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다. 제가 갑자기 이제 십자가란 말이 딱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 당시 누군가가 죽었어요. 아니, 범죄를 지었어요.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당한 그 시체를 이제 장대에 매닫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에스더라는 책에서 보면 그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황이 전복이 되면서 이제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장자에 매달리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그 사울 왕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죽은 다음에 그 목이 잘려서 그 몸뚱아리가 이제 장대에 매달림을 당하죠. 벽에 꽂았던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에 매다는, 나무에 매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이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죠.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형을 당한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체를 장대에 매달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살아있는 자들은 경고를 받아서 절대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두려워하게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만약에 낮에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낮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은 그 시신 때문에 또 땅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이 더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쳐 가면 결국은 또 그것이 잘못된 거고 그게 죄인 거고 그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 땅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이제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그것은 준비 날이에요. 이 준비 날인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날인 거죠. 유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같은 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같은 날 해가 떨어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입니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날, 낮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And the next day was a high Sabbath. 그 다음 날은 이제 큰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월절과 큰 안식일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큰 안식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종교인들이 이제 이런 꾀를 쓴 거죠. So in order that the bodies would not remain on the cross during the Sabbath, 그 시신들, 예수님과 예수님 양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 명의 시신이 그 안식일 동안에 그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the Jews asked Pilate to have their legs broken and the bodies removed.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 다리,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래서 그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림으로 이제 빨리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신을 내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들이 말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장사가 될수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For it is written, 왜냐하면 그것이 적혀져 있기 때문이다.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가 되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사람을 먼저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범죄자들도 산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죠.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방금 보신 걸 보면
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사람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산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저주가 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암흑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요? 그 사람과 이제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장지에 묻히게 되죠, 무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그다음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방금 보신 부분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연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되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세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면 이런 책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아직 읽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그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죽지 않고 사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죽음, 제가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죽음이나 육체 생명이 아니죠. 참된 죽음, 참된 생명,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서 바란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